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어떻게 진탈을 해갔었는지 국권 침탈의 과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야금야금 먹어가려고 이것저것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견제를 했었어야 하는 대상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이제 얼지 않는 바다를 찾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한반도가 걸려있던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를 일본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와 손을 잡냐? 영국과 손을 잡습니다. 1차 영일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과 영국이 똑같이 하나의 적을 두고 이제 손을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 이 조선에 대한,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나라 대한제국과도 조약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맺은 조약 중에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이 있어요. 이 한일의정서는 일본이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대한제국의 영토를 이 전쟁 중에 대한제국의 영토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그 조약이 바로 한일의정서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제국 영토를 군사기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조약을 자기들 마음대로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일전쟁에서 점점 일본이 이겨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고문 정치라고 해서 전기 고문, 이런 고문, 지지직 고문 아니고요. 한 지도자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는 고문 있죠. 그 고문을 일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둘수 있는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재정 고문의 메가타, 일본인이에요, 메가타. 그리고 외교 고문에 스티븐스라고 하는 친일파 미국인이 있어요. 이 사람을 두고서 서서 이제 대한제국을 일본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 경제개혁도 하고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문 정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일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여러 나라들하고 또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일단 러일전쟁에서 이겼죠. 러일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또 조약이 맺어졌을 거예요. 그게 포츠마스 조약이고요. 미국하고도 밀약을 하나 맺어요. 밀약은 몰래 맺은 조약이라는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그 공개적인 그런 조약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몰래 이제 만나서 맺은 건데 일본의 가스라하고 미국의 테프트가 맺은 밀약이 있고요. 영국하고 아까 제1차 영일동맹 맺었다고 했잖아요. 영국하고 다시 한번 동맹을 맺어요. 2차 영일동맹을 맺어요. 요것들을 맺어서 뭘 했냐? 우리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요 나라들한테 러시아, 미국,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 미국은 뭘 가져가냐? 미국은 필리핀, 영국은 인도의 지배를 서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조약들을 맺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조약들을 맺어요. 제2차 한일협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을사늑약입니다. 늑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라도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일본은 뭘 가져가냐면 제일 중요했던 외교권을 다 가져가 버려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게 될 시에는 일본의 허락을 받았어야 됐어요. 이게 완전 우리를 완전 묶어놓은 거죠. 제대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 또 하나 통관부를 설치를 하는데요. 이 통관부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대한제국의 그런 지배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1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그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이거는 당시 황제였던 고종의 허락이 없었어요. 박제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종의 도장을 가져가서 자기가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고종이 이 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약이 맺어졌죠. 친일파에 의해서. 그래서 억울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이 회의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 세 분을 이제 특사로 파견을 하는데 일본 몰래 파견을 했었어요. 근데 만국평화회의장 입구에서 막혔고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일본이 이를 알아채고 로비를 해서 못 들어가게 막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한제국은 당시에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존재감이 없었던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입구에서 쫓겨나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게 일본한테 알려지게 되면서 고종은 강제로 퇴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을 황제로 앉힌 다음에 협약을 하나 더 맺어요. 한일신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 이거는 정미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1907년이 정민년이었기 때문에 정미조약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차관정치를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켜버려요. 대한제국의 군대를 일본이 멋대로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 있죠. 이 군대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한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안보에 큰 위기를 얻고, 이 군대는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대한제국의 국력을 완전히 다 깔아뭉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차차차 군대뿐만 아니라 경찰권과 사법권까지 가져가 버렸어요. 외교권, 그리고 군대도 없애버리고 경찰권, 사법권도 가져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2일에 맺었고 29일로써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한일병합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다 빼앗아간 식민지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진회라고 하는 친일파가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한 거죠.
일진해가 여론을 만들어요.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 굉장히 이점이 많다, 좋다라고 하는 여론전을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맺은 조약이 바로 이 한일병합 조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일제가 서서히 우리를 침략할 동안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대항했습니다. 어떻게 대항을 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